요즘 핫한 챗 GPT입니다. 이거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말을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도 할수 있고 일도 시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코드도 짤수 있어요. 프로그래밍 코드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만약에 여기다가 자, 이게 제가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이유가 한글도 가능한데 영어가 좀더 원활하게 잘 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명령이 좀더 구체적일수록 더 좋더라고요. 자, 신기하죠? 이렇게 코드를 짭니다. 그리고 한글도 되니까 일단 번역기 안 쓰시고,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번역기 필요 없죠? 그리고 한글도 되니까 한글로도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. 그러면은 여기 카피를 할수 있거든요. 카피를 하고, 자,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. 실행을 시키면은 버튼이 나오죠? 자, 근데 이게 참 번호를 하나씩 나오게 되네요. 이거는 이게 채팅이란 말이에요. 여기다 이어서 수정해달라고 하면 돼요. 한 번에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수정을 해줍니다. 보세요, 이렇게 코드를 다시 짜죠. 지금 여기는 자 보시면 1부터 50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. 아니면은 명령을 해주면 되겠죠. 자, 이번에도 완성이 됐으니까 카피를 하고 와서 원래 있던 걸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, 자, 번호를 6개 뽑도록 바뀌었죠. 방금 보셨지만은 이게 채팅으로 명령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뭐 폰트 크기를 바꿔달라, 화면 크기를 바꿔달라,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. 이러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똑같이 로또 번호 만드는 거를 어젯밤부터 여러 번 해봤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 하나 들어가서 나오는데, 어떤 때는 이제 뭐 클래스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, 또 번호를 어떤 때는 뭐 세로로 출력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다할 때마다 달라요.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명령을 하면은 처음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예 완전히 다르게 하려면 여기 New 챗을 눌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무료고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제한 없이.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으실 겁니다. 그리고 과연 이게 있으면은 프로그래밍 공부 더 이상 해도 되는, 안 해도 되는가?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될 거예요. 저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이걸 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도 하고, 이건 도구일 뿐인 거죠. 지금 현재로서는. 물론 분명히 언젠가는 훨씬 더 코드를 잘 짜는 시대가 올 겁니다. 이 AI가.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 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잘 이해해서 더잘 짜는 시대가 오겠죠. 그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파이썬 강의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.